체르노빌부터 후쿠시마까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많은 이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겨준 핵발전소 사고. 기술자의 로봇은 이러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후쿠시마 같이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높은 방사선으로 인해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봇이 접근해서 사람의 임무를 대신 수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초기에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응하는 완전체 로봇 3종을 소개합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건 바퀴가 달린 무인 차량 로봇 래피드라는데, 순찰 활동이 필요할 때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전파하고 그리고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오퍼레이터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수치가 높아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을 자동차처럼 빠른 속도로 순찰. 때문에 사방을 주의할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전후 좌우에 달려 있단다. 로봇들은 이런 이제 작은 방사선 센서 모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 모듈을 통해서 현장의 방사선 값을 이제 원격으로 저희가 알아올 수 있고요.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파악되면 이제 T램이 나선다. T램은 좁은 통로나 계단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고, 뎁스 카메라를 통해 건물 안의 위험 분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준다는데, 이건 열화상 카메라?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상 유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누출 여부를 이제 미리 저희가 파악하고, 사고들이 더 전파되는 것들을 미리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점을 찾았다면 이제 사고 상황을 해결할 로봇 암스트롱이 나가신다. 이름처럼 강한 팔을 가진 무적의 로봇이라는데, 이 로봇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이동한다든지 어떤 무겁고 뻑뻑한 밸브를 돌려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로봇이 사람 대신 수행이 가능합니다. 강한 두 팔로 사고 대응이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는데, 팔 모양을 닮은 작은 로봇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단다. 이렇게 저희가 마스터라고 하는 장치를 따로 고안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 로봇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원하는 동작을 취하면 로봇이 그대로 카피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동작을 따라하는 암스트롱. 게다가 성인이 올라가도 거뜬히 버틸 수 있을 만큼 큰 중량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단다. 한 팔에 약 100kg 정도 핸들링 가능해서 양팔에 200kg까지 중량물을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전 사고 시 잔해물 처리나 방사능 위험물 이송, 무거운 문 개폐까지 사고 상황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하는 역할이라고. 기존의 다른 로봇들과 다르게 큰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중장비에 많이 활용되는 유압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된 로봇입니다. 현재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차기 버전의 로봇 모델을 연구 개발 중이라고. 근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원자력 사고 대응 기술은 이런 뭐 발전 분야나 철강, 건설 쪽으로 좀 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로 충분히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